곡을 썼고 그리고 김이나 씨가 작사를 해주셨어요. 제 앨범 전체 작사가 제가 다 썼는데 이 곡 한 곡만 가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. 아무리 그런 곡이 꼭 있더라고요. 아무리 생각하고 이제 녹음을 마무리해야 될 날짜가 왔는데도 너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럴 때마다 제가 SOS를 청하는 분이 김이나 씨거든요. 워낙 잘 쓰시기도 하고 또 굉장히 빨리 가사를 써주세요.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좋은 가사를 받아서 잘 녹음을 하게 됐어요. 아, 유일하게 이제 그 김이나 작사가에게 그 가사만을 받은 노래인데 제목이 뮤트가 또 그러니까요.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요. 뮤트 하시면 안 됩니다. 네네. 알겠습니다. 예. 죄송해요. 워낙 이제 캐릭터가 또 깔짝이 좀 있어가지고. 네네. 예. 좋습니다. 자, 이제 여덟 번째 트랙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